유한우 단양군수의 민선 7기 출범과 함께 단행된 첫 인사가 보훈 인사 논란과 함께 뒷말로 얼룩지면서 5일 부족으로 시동이 늦게 걸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단양군청 공무원들은 유한우 단양군수 민선 7기 첫 정기 인사에 큰 관심과 기대를 가졌지만 평소보다 10여일가량 인사가 늦어지자 유한우 군수가 충성맨을 찾기 위해 장고에 들어간 것이 아니냐라는 관측이 팽배해지면서 인사 발표 전부터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늦어진 인사 단행으로 예산안 심사까지 당초 일정보다 늦어져 간내 각종 사업 추진에 차질을 빚게 되면서 유한우 군수의 군민 행복 지수를 높이겠다는 약속은 시작도 하기 전에 빛이 바래고 있습니다. 여기에 단양군은 승진 8명 등 총 154명에 대한 대대적인 승진 전보 인사를 단행하면서 세무직 출신 비서실장 발탁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비서실장 자리는 행정직이 맡아왔지만 세무직이 자리를 꿰찬 것은 단양군 개청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또한 사무관 전보 인사에서는 주요 보직과 한직에서 대거 자리 이동이 이뤄지자 충성도에 따른 보훈 인사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무성하고 교통환경 청소 등 경무에 시달리는 기피 부서 직원들은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반복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어느 공무원은 이번 인사에 민원이 많은 부서로 옮겨갔다며 군수에게 밉보여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을 갖게 됐다며 대부분 공무원들이 이번 인사에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단양군 인사 관계자는 유한호 군수가 재선에 성공하면서 전문성을 갖춘 공무원을 적절하게 배치한 인사라며 인사와 관련해서는 직원들이 불만을 가질 수 있지만 군 발전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단양군 공무원 노조는 이번 인사와 관련 직원들의 인사 불만 등을 접수한 뒤 서면으로 공개하겠다는 방침입니다.